워드 프로세서 필기 제1과목 워드 프로세싱 용어 및 기능에서 그세 번째 챕터입니다. 전자출판에 대한 개념입니다. 일단 전자출판이 무엇인지 그 개념과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자출판에서 자주 사용하는 어떤 용어들이 있는데요. 그 용어들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여기서는 유형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전자출판에 대한 용어들 처음에 들으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것들을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어서 익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첫 번째 섹션 전자출판의 개요입니다. 일단 우리가 전자출판, 전기와 그 다음에 컴퓨터를 이용한 출판, 표시해주는 그런 것이 이제 전자출판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자출판이 발전된 과정, 요것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초창기에 우리가 이제 출판을 하고자 한다면, 예를 들면 책을 만들고자 한다면, 활자로, 목판에다가 활자를 쓴 다음에 그것을 찍어서 인쇄했던 방식이 활자 인쇄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이라는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사진 기술을 이용해서 글꼴 모양을 사진 식자에 넣어서 조판하는 방식이 사진 식자 방식입니다. 그리고 나온 게 이제 전기와 컴퓨터가 나왔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출판을 하는 걸 전자출판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이제 원거리까지 전송하겠다. 그러면 전자통신출판입니다. 그래서 전자출판이라는 것이 발전된 출판의 변화 과정, 이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자, 사진, 전자출판, 거기에 전자통신출판, 이 과정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전자출판, electronic publishing이라고 해서요. 컴퓨터 및 인쇄 품질이 높은 프린터 등의 장비를 이용해서 출판 기획에서부터 도서 제작에 이르는 모든 과정, 이것을 전자출판이라고 하고, 그냥 뭐 소규모의 책에서부터 홍보용 책자, 이런 것들이 다 전자출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전자출판협회로는요, KPA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전자출판이라는 것을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일단 원고가 있어야겠죠. 우리가 책을 쓰게 되면 원고를 입력을 합니다. 그걸 이용해서 DTP라는 것 자체가 데스크탑 퍼블리싱이라고 합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출판하고자 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입력해주고 편집해주고 인쇄하는 그런 과정들을 DTP라고 하는데, 원고를 일단 입력을 해서 그것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편집하는 걸 DTP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편집이 됐으면 이것을 필름 장치를 이용해서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터잡기라고 해서 필름을 순서대로 맞게 붙이는 작업을 해주고요. 그리고 소부, 이제 인쇄판을 만듭니다. 그리고 인쇄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책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출판 진행 과정을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판의 변화, 이것을 더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전자출판의 특징, 요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개인용 컴퓨터, PC라고 하죠. 이것들을 이용해서 출판의 전 과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즈웍, 그냥 보이는 대로 그대로 화면에다가 화면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이제 얻을 수 있는 걸 위즈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그대로를 화면으로도 출력도 되고 그다음에 인쇄도 됩니다. 그래서 편집 과정을 이제 전체적으로 인쇄되는 그 모양 자체를 화면으로 보여준다는 뜻이니까 그 과정을 편집자가 의도한 대로 구현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다양한 글꼴, 미리 보기 이런 거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텍스트만 가능했다면 여기에 소리, 그림, 뭐 영상,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넣어서
전자출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로 관련성 있는 문서들을 이제 사용자의, 이용자의 의도에 따라서 하이퍼링크, 이제 클릭해서, 글자를 클릭해서 원하는 문서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전자출판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출판은요, 글자뿐만 아니라 수식, 복잡한 수학식이나 화학식, 이런 것들 입력할 수가 있고요. 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깔끔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정리정돈된 그런 표 안에다가 문자나 그림, 뭐 이런 것들 보여줄 수가 있고요. 표도 뭐 합치기, 나누기, 그다음에 뭐 명암도 줄 수도 있고 문의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계산 같은 기능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림, 간단한 그림 같은 거 그려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림뿐만 아니라 직접 그린 그림도 넣을 수가 있고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그런 그림들, 그런 걸 클립 아트라고 하는데, 그런 거 불러와서 편집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OLE 기능, 이제 자료를 교환하는 개념입니다. A라는 프로그램에서 만든 걸 B에서 가져다 쓰는 방식을 OLE, 개체 연결 및 포함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 전자출판에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우리 전자출판의 기능이 단순한 텍스트뿐만 아니라 수식, 표 편집, 그다음에 그리기, OLE 기능 다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 OLE에 대해서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OLE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전자출판을 할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되게 많아요. 글자, 뭐 사진, 도표 이런 것들을 배치하고 조판하는 과정을 처리하는 프로그램들 해가지고 뭐 문방사우, 페이지메이커, 쿼크익스프레스, 그 다음에 또 아도브사에서 포토샵 이런 것들도 이미지 이런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일러스트레이터, 코렐드로 이런 것들이 그래픽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텍스트나 이미지, 그 다음에 그림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이런 전자출판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 출판의 종류를 보게 되면 뭐 온라인 데이터베이스형도 있고요. 패키지형도 있고 컴퓨터 통신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온라인 데이터베이스형이다라고 한다면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뭐 어떤 과학기술이라든지 뭐 비즈니스, 사회과학 이런 뭐 인문과학 이런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형태 이런 것들도 이제 전자통신 출판의 한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 VOD 이런 거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검색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텔레비전 통해서 문자 방송이라고 해서 밑에 글씨가 나오면서 오늘의 날씨 이런 것들도 보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미리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볼수 있는 그런 형식이 됩니다. 그런 걸 온라인 데이터베이스형이라고 해서요. 전자통신 출판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형 같은 경우는 미리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CD롬이나 아니면은 DVD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매체를 통해서 문자, 뭐 사진, 영상, 음성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걸 패키지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컴퓨터 통신형이라고 해서요. 요거는 이제 온라인하고 비슷하긴 하는데 어떤 뭐 저자가 뭐 집필을 한다든지 전송한다든지 편집, 축적, 접근하는 거, 액세스하는 거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자잡지, 전자회의 시스템, 전자메일박스 이런 것들을 컴퓨터 통신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전자통신 출판의 종류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준 거고요. 어쨌든 다 통신이 들어간다는 거죠. 컴퓨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것들을 이제 통신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매체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컴퓨터로 할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세 가지 분류가 나눠진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 전자통신 출판의 특징, 이게 요즘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자통신으로 우리가 출판을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겁니다. 일단 통신이 되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출판을 했을 때는 그 내용을 딱 보면 추가나 수정, 삭제 굉장히 쉽죠. 잘못 썼다. 그럼 다시 쓰면 돼요. 종이로 출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못 썼을 땐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출판을 이용해 주면 추가, 수정 이런 거 쉽게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출판물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정보 이런 것들도 서비스 가능하죠. 만약에 거기다가 그림을 집어넣는다든지 꼭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런 부가 정보도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공자하고 수용자 간의 어떤 대화 이런 거 쌍방향 매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그 수용자가 원하는 부분만 이것들을 선택해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접근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출판을 혼자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보관 비용이 감소된다. 그러니까 뭐 매체를 통해서 USB나 하드디스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매체들이 요즘은 많이 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 비용도 감소한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되겠고, 대신 단점은 이런 것들을 다룰 줄 알아야겠죠.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이런 거 다룰 줄 알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컴퓨터 전원이 반드시 켜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기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전원이 공급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출판물의 전체 내용을 비교 분석하기가 어렵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인쇄하기 전에는 전체를 한꺼번에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책으로 보는 것보다는 화면으로 보려면 이제 그 전체적인 것들을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페이퍼로 보게 되면, 종이로 보게 되면 비교 분석하기는 더 좋아요. 그리고 이제 단점으로 저장 매체의 일부가 손상이 되면 전체 자료를 보지 못한다. 만약에 이제 하드디스크나 USB나 이런 게 이제 뭐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고장이 났다. 그러면 다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장점, 단점, 요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전자책이라 그래서 이북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이제 책을 사게 되면 종이로 된 책도 나오지만 이북, 우리가 이제 전자적인 방법으로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노트북이라든지 이렇게 단말기를 통해서 어떤 책의 내용을 다운로드 받아서 볼수 있는 책을 이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이책에서 불가능했던 동영상, 사운드,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어린아이들도 다이 이북을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넘겨가면서 보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어떤 이제 동영상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훨씬 더 재밌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HTML이라고 그래서요. 그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문서를 만들 때 사용하는 언어를 HTML이라고 하고, 요거를 좀더 확장한 랭귀지가 이거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확장한 언어가 XML이라고 합니다. HTML을 기본으로 해서 요걸 좀 그거에 어떤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확장해서 만든 언어가 XML이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글자뿐만 아니라 동영상, 사운드 이런 것들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PDF 같은 경우는요. 이것은 이제 그뭐 컴퓨터 종류하고 상관없이 이 PDF 형식의 파일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읽어내주는 프로그램을 아크로뱃 리더라고 합니다. 아도브사에서 만든 그 파일 형식입니다.
다음은 E섹션 전자출판 관련 용어입니다. 우리가 1섹션에서는 전자출판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렸고요. 그 다음에 전자출판의 특징,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2장에 나오는 이런 전자출판 관련 용어가 나오는데요. 출제 비율을 보면 1년에 한두 번은 꼭 여기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섹션보다는 2섹션을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용어가 처음 보는 용어들도 많이 나올 거고요. 이제 익혀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디더링이 무슨 뜻이다, 이렇게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용어가 새롭게 나오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자꾸 읽고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의미를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첫 번째, 디더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색상을 제한된 색상, 빨강, 노랑, 파랑 이렇게 제한된 색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조합하면, 그리고 비율에 따라서 새로운 색상이 만들어지죠. 뭐, 빨강하고 노랑하고 5대5로 섞을 수도 있고, 뭐 7대3으로 섞을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새로운 색깔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미지에다가 효과를 넣는 방법이에요. 이것을 디더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렌더링이라고 하는데요. 2차원적인 이미지를 사실감을 불어넣어서 3차원적인 화상으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저도 지금 2차원적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다 이제 동영상을 찍고 나면 이제 렌더링을 거쳐서 3차원적인 작업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때 하는 작업이 렌더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딩이라고 있는데요. 자, 리딩이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이제 인쇄할 때 화면에 하단에서부터 다음 행 사이의 간격, 즉 줄간격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여기 사이의 간격, 요게 1행, 첫 번째 행이라고 치고, 요게 두 번째 행이라면 요 사이 간격, 요것을 리딩이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터칭이라고 하죠. 기존의 이미지를 다른 형태로 변형합니다. 뭐 화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화장을 할때막 얼굴에다가 막 파운데이션을 막 바릅니다. 그러면 왜 여자들이 화장 진하게 하면 얼굴이 완전히 새롭게 변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리터칭,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로 바꿔주는 거, 이런 걸 리터칭이라고 하죠. 그리고 모핑, 자, 이게 두 개의 이미지를 부드럽게 연결을 해서 이제 새로운 이미지로 이제 변경시켜 주는 거예요. 이거 영화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뭐 터미네이터 이런 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보면은 그 사이보그가 막 현재는 액체 상태로 있다가 막 이제 막 변하면서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바뀌는 그 과정이 부드럽게 연결이 되면서 짠 변경이 되죠. 이런 걸 모핑 기법이라고 합니다. 뭐 영화나 아니면 광고 이런 데서 많이 쓰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베타 테스트라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전자출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미리 이제 내놓기 전에 이게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정 계층한테 이거 한번 써봐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미리 이제 내놓기 전에, 출판하기 전에 사용해 볼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베타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일 시트, 이거는 우리가 워드 프로세싱 용어에서 했던 내용인데요. 어떤 단락, 문단에 관한 거, 그다음에 문자의 속성, 글자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을 미리 모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DTP 전자출판을 할때 빠르게, 쉽게 모든 형식에 공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서식 파일을 만들어 둡니다. 그런 걸 스타일 시트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스프레이드라고 하는데요. 대상체의 컬러가 배경색의 컬러보다 옅을 때, 배경색에 가려서 대상체가 보이지 않는다. 내가 보고자 하는 물체가 대상체고요. 그거에 배경이 되는 물체가 있을 겁니다. 근데 배경색이 더 진하다는 뜻이죠. 내가 보고자 하는 이 대상체가.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보고자 하는 물체가 스프레드, 이렇게 막 이제 스프레이 칠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흐려서 잘안 보이죠. 그런 현상 자체를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오버프린트는 프린트인데 겹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 위에, 문자 위에 겹쳐서 글자가 중복이 인쇄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오버프린터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워터마크. 이거 회사 다니시는 분은 요즘 많이 쓸 텐데, 회사에 보면 이제 어떤 인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인쇄 뒷면에 회사 로고 이게 아주 얇게 인쇄가 되고 그 앞에 이제 문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워터마크라고 하죠. 초크는 뭐 이미지 변형 작업, 입출력 파일 포맷, 채도, 명도, 조명 이런 것들 조절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출판하기 전에 이미지를 바꾸고 여백 같은 거 바꾸고 명암 이런 거 조절하는 것 자체를 초크 작업이라고 합니다. 커닝은요,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이에요. 이한 행과 다음 행 사이의 간격, 요걸 리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커닝은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사라는 글자와 이라는 글자, 요 사이의 간격, 요걸 미세하게 조정을 해서 늘리거나 줄여서 표시해 주는 거, 그런 걸 커닝 작업한다. 커닝 많이 나왔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필터링이라는 건 이제 필터가 걸러내 주는 거예요. 담배 뒤에도 보면은 필터가 있거든요. 이것처럼 어떤 작성된 이미지를 이용해서 특정한 어떤 색깔을 골라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미지로 바꿔주는 거. 이런 것들을 필터링 한다. 그래서 어떤 미리 만들어져 있는 이미지를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다양한 새로운 이미지로 바꿔준다. 필터 한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프톤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자, 그래픽 파일에 효과 넣는 건데요. 그래픽 파일에다가 신문에 난 사진과 같이 미세한 점으로 나타내며 각 점의 크기나 명암을 달리해서 영상을 표시한다. 신문에 이렇게 사진이 나왔어요. 요거 아주 그 미세한 점으로 연결해 갖고 요것들을 이제 내가 어떤 얼굴이라든지 어떤 물체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점의 색깔이나 명암 이것들을 다르게 해 갖고요.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나타내게 해 주는 거예요. 그거 자체를 하프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전자출판 관련 용어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뭐 계속 읽으면서 아, 이 기능이 이거구나.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으로 외워주시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그 전자출판 관련 개념과 그 관련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